같은 경우는 한번 그 전까지의 개념을 쭉 짚어보시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책에도 아주 강력하게 이제 적어놨는데요. 우리나라 문법. 우리나라 문법, 네, 영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막 미국 교과서 수업 듣고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발음도 너무너무 막 우리 발음하고 달라요. 그쵸, 막 아유, 막 쌀라쌀라해요. 아우, 이제 꼬맹이들도 좀 꼬맹이들이, 쌀라쌀라하고, 네, 막 카페에서 막 마미 하면서 막 맞아, 영어로 막 맞아. 얘기하면 어머님들 너무 흐뭇해요. 아, 우리랑은 다르구나. 소용없고요. 아, 그래요? 소용없어요. 입시에는 소용없어요. 어떻게 저희 5살 꼬맹이 네, 그래갖고, 어머, 뿌듯해. 아, 물론 뿌듯한 일이지만, 네. 네, 입시랑은 상관이 입시 없습니다. 현실하고는 또 상관이 네, 없다는, 상관이 네. 없고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도 느끼셨겠지만, 옛날식 문법 문제가 네. 고등학교 내신에서 여전히 출제가 됩니다. 아, 여전히요? 여전히 출제가 돼요. 투부정사, 네, 조종사, 부사적용법 뭐, 부사적용법,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고고 중3 겨울방학 때 챙겨주시고, 여력이 있으시면 과학 해주시고, 네, 고거 세 가지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과학은 여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력이 있을 때, 수학과 네. 영어, 이런 국어가 수학이 1등입니다. 1등. 수학이 1등입니다. 두 번째가 영어 영어 문법. 문법. 네,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시면 영어 단어책을, 같은 책을 계속 돌려주세요. 같은 책을. 같은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기억하는 건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혼자 영어 단어의 뜻, 맥락 없이 이렇게 많은 양을 외우는 게 사실 힘들기 때문에, 같은 책에서 이걸 돌리다 보면은 그 책에 어떤 페이지에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 예문이 뭐더라까지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기억이 나요. 그러면 네. 이런 질문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같은 책이란 네. 게 독해책인가요? 아니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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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를 아니, 아니.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책을 하나 사세요. 그럼 뭐, 이제, 능률 복화? 무슨 디스 이즈 보케뷸러리 이런 거 많아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사셔도 돼요. 네. 복화책을. 복화책 하나 사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능률 복화 고등학생들이 보는 이제 어원편 이런 거 사셨잖아요. 그럼 그냥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고3까지 계속 보셔도 돼요. 나머지 초등학교 때부터는 초등 아니면 때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네, 그 어려워요? 책은 초등 때부터는 조금 어려운데, 그 초등학생용으로 쉬운 단어책이 아마 있을 나와 거예요. 있더라고요, 저기. 네,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능률 복화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네. 제가 능률 복화 광고는 아니에요. 그게 가장 유명한 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슷한 류가 많아요. 근데, 아니, 선생님, 그 단어책 외에 단어가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나요? 시험 문제에서 줍니다. 수능 문제에서 그 능률복합류의 그 네. 단어책을 뛰어넘는 수준의 단어가 나오면은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대신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책을 반복해서 돌려야 된다. 반복해서 봐야 된다. 뭐 중1 때 보던 거를 고3 때까지 쭉. 네. 네. 일단은 그만큼 이게 반복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는 보던 걸 통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익혀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주시는 것 네. 같아요. 끝까지 반복이 핵심이라고 도레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원칙이요, 흔히들 단권화라고 해요. 단권화. 책을 하나를, 기본서는 하나를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특히, 아이 지금 영어학원들 많이 보내시죠? 그렇죠. 수학학원들 많이 엄청 보내시잖아요? 보내시죠. 그러면은, 학원에서 사라는 책도 있죠? 학교에서 사는 교과서 있죠? 그다음에 학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이요, 집에 날라다닐 거예요. 아, 그럼 그쵸. 애가 막, 우리 때는 책이 없었잖아요? 프린트물 하나 나눠주시면 너무 소중했죠. 막, 소중하잖아요. 이게 해갖고, 스크랩해서, 스크랩하잖아요. 가지고 네. 다니고. 그런데 집에 오니까 막 아이가 그 소중한 프린트를 막 여기 날리고 저기 날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막, 치받죠? 아, 그쵸. 저 세상에.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얘는 거야, 정신이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미 너무 교재가 풍요로워요. 그래서 중요함을 몰라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한 권이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거 배우고 저기서 저거 배우고 다 다 흩어져 있어요. 하나로 꿰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 영어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문법 사항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have, pp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떤 문법 영역에서 배웠는지 카테고리를 나누지를 못해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한 줄에 꿰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기본서, 특히 문법 교재, 복화 교재, 요거는 한 권. 한 권. 네. 그러니까 문제집 여러, 너 이번에 겨울방학 때 문제집 몇 권 풀었니? 소용 없어요. 없어요. 한 권 집중이 훨씬 더 좋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수학 넘어가기 전에 독해책도 네. 그냥 한 권을 계속 보는 게 좋은 건가요? 독해책도 한 권을 보는 게 좋습니다. 아, 독해책도 한 권. 그리고 제가 네. 그 영어 얘기 나온 김에 네. 그냥 내친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영어 어학원 많이들 보내시죠? 엄청 보내시죠. 영어라 그러면 뭐 A 학원도 보고 B 학원도 보고. 네, 어학원 또 막 아이들이 또 여학생 같은 경우는 또 어학원에서 높은 반이다 이러면은 프라이드가 그쵸. 있어요. 네. 근데 이 어학원들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중3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다음에 고3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얘네가 이제 제가 원래 영어 선생님이었으니까 아이들을 이제 질의응답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너 이거 왜 틀렸는지 한번 보자 하고 아이들을 해석을 시켜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정확한 해석이 안 돼요. 문장 단위에서. 근데 나름 성적은 좋아요. 네. 무슨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정확한 해석이 안 돼서 느낌만으로 독해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느낌만으로. 네. 상상으로 이렇게 단어 아는 단어 몇 개 몇 개 몇 개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거 반대하는 내용이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이렇게 그냥 딱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통해요. 근데 고2 정도 가면 문제 어려워지고 지문의 내용이 어려워지면은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아이들이 막 성적이 떨어져요. 아. 그래서 아무리 어학원에서 열심히 잘했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한 2, 3등급을 왔다 갔다 해요. 1등급이 확실하게 나오지를 못해요. 이제 이런 아이들을 제가 받으면은 물어봐요. 너 어학원 많이 다녔지? 그러면 100%예요. 왜 어학원이 문제냐? 숙제 양이 너무 많아요. 숙제 양이 너무 많아요. 복습을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숙제를 새로운 숙제 계속 양이 받고. 너무 많아요. 양치기 아시죠? 네, 양치기. 양치기 아시죠? 네, 양치기 숙제가 제일 나빠요. 그리고 숙제 양이 많죠. 두 번째,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미국의 정치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이해를 못하는 건데. 네, 내용 자체가 어려운 지문을 여과 없이 선생님들이 막 쏟아부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거죠? 쉬운 거 가르치면 우습게 봐요, 아이들이. 아, 혹시 부모님도 쉬운 걸 가르치면 네. 뭐 이런 걸 가르치는 한...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두 개가요, 너무 폐해가 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책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강조를 해놨어요. 그 수능의 실제 그 문제까지 제가 이제 넣어놨거든요. 왜 고 어학원이 문제가 되는지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이가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아이는 즐겁게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너 지금 요게 숙제였구나. 근데 맞췄구나. 근데 그럼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했는지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보자. 근데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그 한 문장의 구조 분석이 안 되잖아요. 네. 주어, 수러, 목적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게 구조 분석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아이들은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통사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로 1등급 안 나옵니다. 네,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2, 3등급?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2등급? 평균적으로 3등급.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대입보다 좀 많이 내려가는 문제이긴 한데 네. 제가 10년 동안 초등학교 카페를 하다 보면 언론에서는 뭐 유치원 때부터 초등 1학년 때부터 영어를 해야 된다가 있고 네. 이제 학교 교육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3학년 때 시작하는 어머님들이 네. 불안해하시면서 네.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네. 좀 어떻게 저 같으면 저라면 어학원은 일단 안 보냅니다. 일단 어학원은 안 보내는 걸로. 아니 제가 이게 어학원 관계자가 또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수 있죠. 오실 좀 반박하실 것 같으면 반박하실 다음에 네, 제가 모시고. 네. 조금 위험한 네. 얘기긴 하지만. 네,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네, 거예요. 이게 그 아이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 지나치게 많은 양, 요게요 잘못하면은 수학에 드릴 공을
영어에 쏟느라 이 우선순위가 잘못돼요. 잘못될 수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요즘은 뭐 학습지도 많고 그리고 영어라는 게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랑 모든 다른 과목이랑 사이가 뭐겠어요? 영어는요,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은 아니죠. 그냥 말이에요. 네. 이 문화로서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발음도 걱정이 되고 뭐 이렇게 스피킹도 걱정이 되고 얘가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처럼 해외여행 가가지고 물 한 잔도 갖다 달라는 소리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걱정이 되시면은 그냥 영어로 된 컨텐츠들이 유튜브에도 많고 TV 프로그램에도 많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어로 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굳이 안 시키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식 문법을 반드시 시키셔라. 근데 이때 이게 사실은 잘 안 돼요. 이때 그 뭐 품사, 네네. 문장 성분, 요거 두 개 구분 못하는 아이들이 고3까지 한 제가 볼 때는 수능 1등급이 4%잖아요. 네. 나머지는 잘 구분 못합니다. 그렇다고 봐요. 그게 5학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좀 시키고 네, 문법을 시키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단어. 한 권의 복화를 네. 그때부터 정해서 쭉 같은 책으로 네. 나이 그러면 또 똑같은 그렇죠. 새 책을 또 사고 네, 해서 맞습니다. 네. 여러 책 보지 말고 네. 많이 익히게 또 여러 책 네. 보지 말고 한 권을 쭉 가는 게 제일 네.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이 좀 길어 그 길게 드리는 이유가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독해도 한 권을 봐야 되냐고 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요. 독해 책도 한 권을 곱씹고 곱씹고 봐야 돼요. 특히 조금 구조 자체가 어려운 문장이 들어있었다. 그거는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비법까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좀 처음에 정확하게 깨끗하게 해석이 안 된 문장의 구조가 파악이 안 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를 들어서 이 대시 관계대명사인지 지시대명사인지 아니면은 뭐 부사로도 쓰이거든요. 부사인지 뭐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접속사인지 이제 그런 경우에 깨끗하게 해석이 안 됐다가 내가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은 형광펜으로 쫙 극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공책을 하나 정하셔가지고 그 문장을 따로 옮겨 적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이 쌓이잖아요. 이게 나만의 구문 노트가 돼요. 요거는 꼭 한번 아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 구문 노트가 보물이에요. 왜 보물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이 나중에 교재를 만들려고 할 때 아이들이 어떤 문장을 어려워하는지를 사실은 선생님들은 잘 몰라요. 왜? 다 해석이 되니까. 되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네. 모르시는 게 없죠. 선생님들은 그냥 쓱쓱 읽히니까 아이들이 어디서 막히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런 구문 노트를 가지고 이 모든 자기가 어려웠던 문장들을 적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공책을 사고 싶을 거예요. 돈 주고. 그렇겠네요. 왜냐면 요거 교재에 넣으면 대박이거든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고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선생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실까? 네. 네. 이거는 선생님들이 돈 주고 살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소중한 노트예요. 그래서 그럼 학창 시절에 과학이나 뭐 국어나 영어도 보면 선생님 너 노트 잠깐만 좀 갖고 가자. 그렇죠. 아. 네. 한 번쯤 아마 그런 기억도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강조드리는 거 수학은 수학 30제, 영어는 구문 노트.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요 책에 좀 더 이제 말씀으로 주신 건 일부고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네, 네. 다 두께가 네, 저희 책하고 비슷해요. 네.